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평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산이 뭐 엄청 높은 산은 아닌데, 야산 밑에, 가평은 보면 이렇게 야산 밑에 예쁜 집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특별히 예쁜 집들을 다양하게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해요. 날씨가 당연히 여름이에요. 여름에 시작이 된 거죠. 와, 이런 집도 예쁘네. 작은 면서도 정원이 예쁘고. 이런 집 하나 지려고 해도 땅하고 합치면 한 그래도 5억씩은 들어요. 전 이런 집은 좀 비교 저렴한 집. 한 3억이면 질것 같아요. 저 집이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네. 저런 집은 좀 비쌀 거예요, 아마. 평수가 한 50평, 건평이 50평 나오고, 주정도면 가평이면 10억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땅하고 건축비하고 합치면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히 전원주택, 예쁜 전원주택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